마이크도 렉 돌렸나요? 네. 아니 할 말이! 바른 말. 똥 싸는 걸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요? 저는... 자, 오늘은 JK와 범의 담백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브랄스 여러분들한테 평소 궁금한 점을 물어봤는데요. 네. 자, 첫 번째인데 지금 들려드리는 댓글에 3초 안에 대답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마음속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범PD 손 다친 이유가 뭔가요? 맞짱 떠서. 토리랑 범이랑 무슨 사이인가요? 아무 사이 없습니다. 토리 절 좋아할 순 있어요. 아무 사이 없어. 있는 줄 알았지. JK 탑3 오프닝 노래 계속 할 생각인가요? 아이고 해야지. 힘들어? 그럴걸요? JK 탑3 오프닝 의식의 흐름대로 부르는 거 맞나요? 의식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하루 전에 준비하고 진짜 의식의 흐름이 아무 생각 없어요. 혀로 말하는 거예요. 뇌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에 나오는 마이 컨트리 노래 제목이 뭔가요? 벤보스틱 마이 컨트리. 벤보스틱 마이 컨트리입니다. 요즘 매너리즘이 느껴집니다. 다른 컨텐츠 기획 있나요? 음식 말고요. 만드는 저희도 있는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고 싶어요. 팀바더스 팬미팅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JK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요. 범PD하고 조이하고 밤비하고 허락해주면. 조이 PD님, 범이랑 JK 중 누가 더 웃긴가요? 범이 더 웃기죠. 대답하세요. 나 조이한테 질문한 건 줄 알고. 솔직히 말해요? 네. 저는... 밤비가 더 재밌어요. 촬영하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짜증날 때가 있나요? 언제인가요? 나는 그랬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촬영 전에... 종종 있어요. 지각하거나 뭐. 네. 바른 말. 두 분이서 언제 결혼하실지 궁금해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 3시쯤. 내년 4월 9일 좀 생각하고 있어요. 두 분 키가 궁금해요. 저는 180이고 재창이는 179인데 180이라고. 저 179 근데 180으로 해줘요. 코는 하루에 몇 번 파나요? 저는 한 7번 정도 팝니다. 되게 자주 파요. 진짜 자주. 좀 많이 파요. 차 탈 때마다 파요. 3번. JK 여자친구랑 있는 거 봤는데 진지한 사이인가요? 진지한 사이고 되게 가벼운 놈이라서 아마 가벼운... 아니 할 말이... 얼굴이 빨개졌고 누굴 봤다는 거지? 범피디 데드 스모처요? 컨벤처? 뜻을 몰라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죠. 컨벤셔널. 스모... 범피디 3대 얼마? 450. 3대 400인데 지금 좀 다쳐서 다운돼가지고. 똥은 하루에 몇 번 누시나요? 저 새끼 졸라 싸. 20번 싸 하루에. 지긋지긋해 죽겠어. 본인! 아 저요? 최소 한 번, 많게는 두 번. 자주 두면 세 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똥 싸는 걸 물어보고 싶지 않냐. 댓글 누가 달아요? 전 안 달아요. 저... 범 앞머리 내릴 생각 없어요? 달아요. 없어요. Never. I will never. 이게 더 잘생겼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코너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질문에 10초 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JK 호주 얼마나 왜 살다 오신 건가요? 호주 7년 갔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군인으로서 이제 동티모르에 파병 가셨는데 파병 갔을 때 휴가 때 다윈이라는 호주 북부 지역을 잠깐 가셔서 너무 좋다고 해서 너 영어나 배워라 하고 갔어요. 7년 6년 갔다 온 것 같은데 거기서 공부를 꽤나 하고 온 걸로 유학을 갔다 온 걸로 아는데 그때 성적표 떼려고 하니까 성적 조회가 안 되는 걸 봐서는 유튜브 하고 싶은데 구독은 어떻게 하면 오르나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아이디어를 어디서 떠오르나요? 그런 거는 10만도 안 되는 저희보다는 100만 채널 가서 한번 질문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조언을 얻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발이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공부를 해야 된다. 유튜브가 절대 호락호락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PD도 힘들어하기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 JK랑 코미디 빅리그 김용명 씨랑 같은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로 김용명 형님을 실제로 만났었는데 솔직히 이런 말까지 안 하려 김용명... 굉장히 똑같이 생겼고 네. 김용명 씨가 더 웃겨요. 용명이 형 사랑합니다. 저 용명이 연락처도 있어요. 형들 실제 나이는 알겠고 정신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좀 젊게 사는 편인데 한 23, 4 정도 되지 않을까? JK도... 16? 이건 재미없다. 저는 89년생 7월 11일 올해로 만 30살이고요. 정신 나이 여러분들 깜짝 놀라겠지만 저는 정신 나이로 90세 이상입니다. 왜냐? 어떻게 90세 이상일 수 있지? 하지만 원래 사람은 나이가 들면 JK는 진짜 초절이죠.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초절이죠. 뭐 아무리 유학 갔다 오면 뭐합니까? 인정을 못 받는데 초절이죠. 전 대절. 하지만 여러분들 긴장감 놓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유해
유해당했거든요. JK 전참 씨 왜 나왔나요? 전참 씨는 제가 또 사랑하고 제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또 이제 저 장성규 형님이 일부러 저를 이제 술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나가게 됐고 워크맨의 성규 형이랑 저랑 또 굉장히 친. 성규 형이랑 좀 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규 씨랑 예, 좀 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는데. 10만 유튜버 되면 이벤트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편집하는 것도 힘든데. JK는 편집을 안 해서 다른 일 하거든요. 다른 팀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10만 유튜버가 되자마자 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 1,000명 정모할 겁니다. 물론 1,000명이 안 모여도 됩니다. 하지만 1,000명은 모집할 겁니다. 이건 약속합니다. 1,000명이라고 했어요. JK 인더 빌딩 무슨 뜻이에요? 그냥 원래 외국 래퍼들이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Yo, yo, Osama, it's your boy in the building, it's your boy, sexy boy in the buildi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건물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나타났다, 내가 등장했다, 웅장하다. JK가 in the building, 빌딩 속에 있다 뭐 그런 뜻이죠. JK in the building, JK in the building. 자, 세 번째.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해 주길 바랄게요. 이건 시간 제한 없어요. 보빌 또는 비빌이랑 어떤 관계입니까? 기본적으로 비디오 빌리지는 저희 회사랑 다른 회사고요. 비디오 빌리지랑 보이즈 빌리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족 같은 관계예요. 비디오 빌리지 안에 있는 게 보이즈 빌리지인데 제가 비디오 빌리지에서 보이즈 빌리지 PD로서 한 1년 반 정도를 일을 했고 거기를 퇴사하고 나와서 JK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팀브라더스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저랑 오랜 시간 또 정을 나눈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비디오 빌리지에서 선뜻 난방이 나오지 않는 방을 빌려주었었어요. 그 당시 방 온도가 2도였어요. 2도. 실제로는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고 파트너 관계인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거고 제가 한 번도 정리해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터의 개념이고 거기는 이제 MCN 회사의 개념이고 항상 저를 이 저러한 존재를 만들어준 게 또 비디오 빌리지 또 보이즈 빌리지가 아닐까 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과 약간 패버리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공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거기에 출연을 자주 못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도 저희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거리도 좀 되고 그래서 서로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4명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질문이 뭐였죠? JK는 환대 산업 경영을 전공했고 범PD는 의료학과를 전공하셨는데 전공과 다른 진로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후회는 없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는 게 어떻게 전공과 다른 커리어를 쌓고 있냐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에 장래희망이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패션 디자이너였고 실제로 제가 정말 옷을 만들고 싶어서 의료학과에 진학을 했던 건데 근데 의료학과에서 진학을 하고 보니까 뭐 산업군이라는 게 뭔가 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굉장히 큰 산업이 이제 패션 디자인이나 뭐 의류 쪽 그런 갭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옷을 만들고 싶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뭔가 시각화하고 구체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프라모델도 되게 좋아했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영상이라는 걸 제가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디지털 컨텐츠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영화나 그런 좀 레거시 미디어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또 자연스럽게 또 비디오 빌리지라는 곳이 또 MCN 시장과 함께 커가면서 또 제가 그때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경력을 쌓아야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던 곳이 비디오 빌리지인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 제가 했었던 환대산업 경영이란 말 그대로 서비스직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결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환대산업 경영을 선택했을 때도 유튜버가 꿈이었어요. 그때도 방송인의 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제가 전공을 선택할 때 유튜버가 되는 거 혹은 방송인이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염두 안 한 적은 없어요. 아 참고로 이거는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군대 면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입대했습니다. 질문 관계 없으면 잘라낼게요. 네. 몰라서 간 거였잖아요.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는 없나요? 솔직히 말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좀 바라시고 얼마 전에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또 가끔씩 DM을 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조언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데 신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게 그 신규 프로그램이 실패했을 때 오는 그 압박감과 그 불안함 그리고 이때 이제 팀부팀들이 매일매일 고민을 해도 결코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도 예능 TV나 혹은
다큐멘터리를 볼 때 시청자 입장으로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보여요. 하지만 결코 내가 그 내면에 들어갔을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은 항상 고민 중이고 항상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 그 점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혹시 시청하고 계시다면 핸드폰 혹은 컴퓨터 잠깐 내려두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계속 반복적인 스타일의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함도 많이 느끼신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계속 저희의 좀 일상이나 조금 카메라 밖에서의 모습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워크샵 브이로그도 찍고 세일즈맨도 처음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탄생이 됐던 거고 물론 그건 광고권 때문에 했는데 너무 이제 짜여진 형식 안에 이 컨텐츠를 녹이는 게 좀 저희도 재미가 없고 어려워가지고 재미난 걸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서 만들었던 건데 명확한 신규 콘텐츠는 어떤 방식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재미나 우리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수를 좀 많이 늘리려는 방향으로 계속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또 그 선 안에서 저희도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좀 신박한 영상을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아마 이 영상을 기점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희 채널에 변화를 한번 줘볼까 고민 중입니다. 좀 많이 부족하지만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sweet. 브라더리스트는 안 하나요? 사실 브라더리스트를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희는 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오전 9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6시 반에 퇴근하지만 항상 야근이 존재하고 브라더리스트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았고 솔직한 얘기로 세 가지를 뽑자면은 하나는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컸고 하나는 시간적인 투자고 하나는 깡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브라더리스트라는 컨텐츠가 너무 한정적으로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비슷한 컨텐츠를 다시 한다 하면은 조금 더 디벨롭하고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제작비 투자도 좀 하고 그리고 저희의 마인드 컨트롤도 마인셋도 조금 바꿔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브라더리스트를 사실 이제 좀 쉬게 되면서 완전히 쉴 생각은 없었어요. 완전히 쉴 생각은 없었고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 브라더리스트가 너무 이제 매주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거다 보니까 본질이 좀 흐트러지더라고.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뭐 하고 싶은 게 매주마다 이렇게 해결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쥐어짜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컨텐츠의 본질이 흐트러진 것 같아서 조금 다 잡고 나중에 진짜 좀 의미 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 다시 복근 만들기나 제 몸 만드는 항상 제 브라더리스트의 그 워너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실현해 보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제가 손 부상을 입으면서 얼마 전에 이제 운동 복귀를 했거든요. 그렇게 좀 무산이 됐고 그래서 좀 그 컨텐츠 잠시만 내려놓고 좀 충전을 하고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었죠. 나중에 좀 여유가 되고 제가 돈벌이가 나아진다면은 어떤 취미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게 브라더리스트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분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튜브 광고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PPL이나 뭐 이런 뭐 브랜디드 컨텐츠 이런 걸로 이제 수입을 내요.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뭐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피치 못하게 계속 광고를 찍는 이유도 이제 어쨌든 이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너무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적자였어요. 적자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광고는 저희의 숙명이에요. 이걸 해야지만 돈을 벌고 여기서 나왔던 고민이 아예 광고를 하면서 구독자 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 우리만 바라봐 주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만든 게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건 진짜로 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밤비도 그렇고 JK도 다 좀 걸렸던 부분이라서 광고를 해야 되는 숙명과 하지만 또 한 달에 드는 비용 조이 밤비 4명의 월급과 재료비 100만원 하면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1000만원 가까이가 들 수도 있죠. 시설 관리비나 이런 것도 막 광고를 해야 되지만 구독자의 마음을 이룰 수는 없으니까 그 간극을 이제 좁히고자 하면서 나왔던 게 뭐 세일즈맨 그런 컨텐츠라 가지고 좀 그런 광고를 하지만 신선하고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은 컨텐츠가 있더라도 노력은 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땐 저희에게 돌을 던지면 망했는데 왜 그걸 계속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1년째 적자예요.
하지만 그 1년의 적자가 저에겐 열정이자 투자였고 1년 뒤에는 그 적자가 흑자가 되고 그리고 제 머리 숱은 더 많아지는 날이 전 분명 올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채널을 쭉 돌아보면서 저는 저희 채널에 뭔가 우리의 좀 솔직한 얘기나 크리에이터로서의 모습이나 인간적인 모습을 좀 공유를 한 적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앉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업데이트 될 내용들 간략히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취지나 마음이 조금 더 저희가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재미를 드리고 조이 밤비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댓글에 JK 뭐 예전에 한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벌레 보듯이 보고 그냥 갔다 혹은 예전에 그런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혼자 이제 걸어가는데 와서 말을 거는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뭐 그렇게 막 좀 재미도 없네요 막 이런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작은 화면 속에 보여지는 강재창이라는 혹은 JK라는 사람의 모습이 되게 재밌어 보이고 항상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저 또한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이 작은 스튜디오 이 공간 카메라가 켜지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건 범PD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재밌게 봐주신 것도 좋지만 가끔씩 저희를 조금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저에게 좀 큰 힘이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요즘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힘들 때가 딱 됐어요.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아닌 권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딱 5년에 4년에서 5년 차래요. 그래서 대리직으로 그만두는 직장인들이 제일 많다고 할 정도로 제가 지금 딱 4년, 5년 차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물론 범PD도 횟수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그래요. 가끔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요. JK 말처럼 한 4년, 5년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카메라 앞에 있어도 약간 무덤덤해질 때도 있어요. 그 실제로 JK가 노래를 계속 그렇게 부르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 이제 막 사무실에서 막 메일 쓰고 전화 받다가 갑자기 촬영 와서 이제 막 이 소리를 내야 되면은 되게 그 감정의 충돌이 생기죠. 그때 이제 그걸 억지로 텐션 올리게 해서 저희 다 같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고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텐션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이텐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뭐 질문이 뭐였죠? 하고 싶은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아픔도 같이 좀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당당하게 이 화면 속에 비춰지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돈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 팀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팀 브라더스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유튜브엔 올리기 좀 그렇지만 뭔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상 영상이나 뭐 비하인드 씬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범PD와 JK의 일상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개인 계정도 팔로우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는 항상 카메라 밖에서 재밌단 말을 많이 해서 아마 그게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도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팀부 공식 계정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행복하세요.